자, 이번 시간에는 Node.js를 이용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그 소위 정적인 파일을 어떻게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정적인 파일이라는 것은 동적이지 않은 걸 얘기해요. 자, 동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수업을 한번 보셨다면 PHP로 만든 웹페이지는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동적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꼭 PHP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자바건, 파이썬이건, 루비건 어쨌든 간에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정보들을 우리는 동적인 정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이 한번 작성한 것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나 똑같이 보이면 그걸 정적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localhost 3000번으로 이렇게 접속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route.png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route.png에 해당되는 파일이 노드가 만든 웹 서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코드는 또 구조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의 이 디렉토리에 public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그 디렉토리 안에 보시는 것처럼 route.png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파일을 사용자가 요청했을 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코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app.js라고 하는 그 파일에서 app.js 이전의 거에서 요한 줄을 추가할 겁니다. 요한 줄을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추가하면 요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익스프레스의 매뉴얼에 보면은 여러분이 정적인 파일을 제공하고 싶으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이만큼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직 여러분은 미들웨어라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네요. 저희 집이 좀 시끄러워서. 자,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패턴화에서 일단은 익히세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 그대로를 카피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앱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작성한 이만큼은 저기 있는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저거는 레고 블럭처럼 생각하시고 한 덩어리로 생각하세요. 정적인 파일이 위치할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기능 이런 느낌으로 저 덩어리를 딱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디렉토리를 어디로 할 것이냐. 만약에 public이란 디렉토리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image란 디렉토리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public으로 할 거니까 관습적으로 public으로 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체는 그냥 덩어리로 public이라는 디렉토리를 정적인 파일이 위치하는 디렉토리로 하겠다 라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힘을 주냐면 지금 제가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냐면 이해되지 않은 문법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이거든요. 왜 보일까요? 제가 그렇거든요. 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한편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안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낙천적인 분들이고 좀 다른 사람의 말을 좀 경청을 좀 잘하는 분들이 좀 그런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처음에 시작이 쉬워요. 되게 쉽게 쉽게 배우고 빨리빨리 진도가 나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초반에는 낙천적으로 아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좀더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괴로운 분들은
뒤에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 장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트레이드 오프의 문제예요. 장점과 단점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늘과 예 서로 다른 거겠죠. 그걸 이제 잘 이용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뭐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 그리고 바깥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그리고 노드 app.js라고 해서 우리가 작성한 걸 다시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슬래시 그리고 여러분 public이라는 디렉토리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미지 파일 아무거나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public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다가 route.png라고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route.png라는 파일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public이란 디렉토리에다가 제가 현재 route.png가 있는데 저기에다가 test.txt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게요. 여러분 자 각자 에디터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hello static 이라고 하고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우리의 홈으로 와서 여기서 노드 app.js 라고 하고 여기에서 test.txt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만든 테스트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웹페이지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거 끄고 Ctrl C 그리고 다시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hello 저는 app.get slash route 이렇게 한 다음에 response에 send 그리고 img hello route router 예제가 참 힘들어요 항상. 그리고 sic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root에 route.png rout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route 슬래시로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route가 뜨는데 지금 이미지가 안 나오고 있네요. 크롬에서 검사를 해보면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이 웹페이지에서 로드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라우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라우트가 잘 보이고 있는데 아, 된 거예요. 라우트란 이미지가 너무 커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라우트가 나왔죠. 멋있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적인 파일을 서비스하고 싶다. 그럼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된다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코드를 추가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public이라는 디렉토리에 여러분이 정적인 파일을 갖다 놓으면 그 정적인 파일을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죠?